네, 시민 여러분, 영주시장 장군편입니다.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가 2057명을 기록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의 여파로 오늘 0시 기준 2명, 또 오늘 오전 10시 기준 15명으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역 확진자는 두 곳의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가족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첫 발생은 142번과 143번으로 가족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A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포함 4가족 10명이, B 어린이집에서는 2가족 7명이 확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시는 확진자 발생 즉시 관내 2개의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생 124명과 교사 30명 전원 등 관련 접촉자 25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긴급히 시행된 전수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에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됨에 따라 시에서는 해당 학교에 추가로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긴급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확진자의 접촉자와 이동 동선에 대한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지역 코로나19 감염은 다수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른들의 방심으로 결국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줘야 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가족과의 만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 받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이동과 가족 간 모임으로 지역 내 감염 유입이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방문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에서는 우선 추석 연휴 대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과 기차역, 전통시장 등의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지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중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할 방침입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태풍에 대비해 재난과 재해, 도로관리, 귀성객 교통편의, 상수도 급수, 환경관리 등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든 장소, 모든 공간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콜 체크인을 통해 출입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 시 동선 파악이 늦어져서 그만큼 확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염병 유행 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접촉 횟수가 늘어날수록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은 같은 비율로 높아집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의 모임이 간절하시겠지만 함께 자리하는 전체 숫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간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 등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의 가족, 친지 등과의 만남 시에는 가급적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 소규모로 안전하게 모여주시고 어르신 등 감염 취약층과 만날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겹더라도 모두가 힘을 모아야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